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점검해야 될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먼저 시작이 되는 이 팔복, 여덟 가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또 주옥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팔복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설교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자, 여기 나오는 이때부터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거를 알리는 차원에서의 표현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30년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치시고 이제 이때부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공적 사역 첫 일갈,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포인트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게 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제자들을 주님이 뽑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대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여러 사역을 하신 것은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그런 중심은 잘 못 보고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 이야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데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막 그저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없습니다. 병 고쳐준대, 병 고쳐. 그러면 온 동네 아픈 사람 다 데리고 가자,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지금 붐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 상황을 이루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병 고쳐주는 거 보러 가자. 누구도 또 병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보면 5장 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진지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느냐,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선 1절에 나와 있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무리에 해당되고 하나는 제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제자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건 난 몰라. 병 고쳐준대. 병. 이 무리의 특징이에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뭐 기도라는 게 막 온통 하나님 나라는 뭐 없습니다. 그냥 병이나 고쳐주세요. 아,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 취직을 왜 안 시켜주는 겁니까? 이 무리예요, 무리. 여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특징이 2절 아닙니까?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병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요즘에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런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종종 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무리가 가진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만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는 좀 구분하면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버려 두면 이렇게 이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산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보니까 나는 좀 그 무리에 가까운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여러분 2절로 옮겨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팔복과 산상수훈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일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팔복을 쭉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참 눈이 가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13절 말씀은요, 바로 앞에 그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에요. 팔복. 주님이 팔복을 선포하시고 바로 주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병이나 고치는 것, 떡이나 얻어먹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다 보면 니들이 맛잃은 소금이 될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관심이 갔을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맛잃은 소금이라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이거 맛잃은 소금이다, 이거 세상에 사람들에게 밟혀야 된다, 이런 조롱을 당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맛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인식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서 대안으로 주신 주님의 팔복, 그리고 이후에 열거되는 이 산상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게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요, 어떤 청년이 참 그 가슴 아픈 이메일을 한 통 제게 보내왔는데 이 청년이 누군가면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설교하면서 이 청년의 그 메일 내용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런 내용으로 제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한국 기독교 상황을 학교 기독교 수업 시간에 다루며 많은 학생들이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게 보내준 청년인데요. 제가 그때 이 청년을 연대 의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연대 공대를 졸업하고 지금 의대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청년이 제게 최근에 다시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너무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저 같은 목회자나 기성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막 울분이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섭섭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그리고 제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당했던 수많은 손해와 또 그런 저를 감싸주지 않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외롭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는지 여기 메일에 다 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논리적으로 너무 설득이 잘 되고 돈에 환장하고 성범죄 저지르고 옥하는 목사님 표현 빌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그러고 막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는 쪽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한국교회를 망쳐놓는 목사들의 존재를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목사들을 조롱하는 말로 너네가 목사면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기독교인들이 좋은 목사 많다 많다 하는데 좋은 목사 어디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라. 저 또한 이러한 말들을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실상인 것 같습니다. 뭐 말고도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이 청년의 글을 보면서 제가 목사라는 게 참 비참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뭐 이 형제가 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이제 쓴 글이다 보니까 저는 이 형제의 글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지방에 가보고 서울에 가보고 또 이번에 여름에 미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들이 이름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모님들 교회가 너무 여건이 안 돼서 눈물로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도 참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많은 귀한 사모님들을 제가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의 말에 뭐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만났던 너무나 신실한 어느 지방의 또 미국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 얼굴이 떠올라지고요. 정말 이건 뭐 헌신을 뛰어넘어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바친다고 할 만한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신실한 분보다는 신실하지 않은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팔복에 대하여 내 집중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라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필사도 해보시고요. 읽기도 하시고요. 드라마 바이블을 다운받으셔서 저는 그 드라마 바이블로 그 이제 성우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다 말씀이니까요.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을까 이거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번 특새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를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팔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안이 있다는 걸 이번 특새 기간에 늘 머리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팔복을 위시한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이 뭐냐? 이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8절이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요.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나오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이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합니까? 뭐 살인을 저지릅니까?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고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강도짓 하는 방법, 뭐 사기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 양심을 걸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양심적입니다. 훨씬 더 잘 사는 거 확실합니다. 제 모든 걸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요?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강도짓 안 하고 뭐 사람 안 죽이고 이런 것 정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니들은 우리랑 좀 달라야 되잖아.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구절을 몰라서 그렇죠. 이걸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것들이 더하냐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비난할 때 뭘 갖고 비난합니까? 막 그냥 막 성추행하고 막 공공횡령하고 이런 걸로 막 TV에 나오는 목사들은 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저 같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우리랑 똑같으냐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서 벤츠도 타고 싶고 캐딜락도 타고 싶고 실제로 벤츠도 몰고 다니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걸 오늘 광고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3분의 1이 교회를 빠져나갈 거예요. 저 타락한 목사한테는 나 이제 더 이상 설교 못 듣는다. 그렇게 하고 그 목사가 벤처를 타?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아, 아니면 사고 그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뭐 살 돈도 없기는 한데 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랑 같으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탐욕적이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우리가 뭐 사람을 뭐 그냥 뭐 강도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 너무나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으로 우리를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건 뭐 목사 돼가지고 뭐 벤츠도 못하고 뭐 캐딜락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은 목사 때리쳐야 돼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만큼 저를 도덕적으로 그렇게 높이 쳐주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런데 눈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팔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다른 삶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이 주는 행복이 뭔지를 맛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팔복에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이게 자꾸 조건처럼 들리잖아요. 뭘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조건으로 그 듣기가 쉬운데 이건 조건이 아니고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이 팔복을 원어에 가깝게 제가 좀 더 직역을 해서 화면에 한번 띄워봤는데 자 보십시오. 이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뭐뭐 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행복하구나 이미 이게 상태가 행복한 상태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행복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래요. 아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행복하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이미 행복한 상태. 4절도 마찬가지. 행복하구나. 그 이미 행복한 걸 지금 그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구나. 누가? 애통하는 자들이요. 아니 슬퍼 우는 자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또 5절에도 행복하구나 온유한 자들이요. 왜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예요, 상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요 시제예요, 시제. 이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 가운데 두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그러니까 2, 3, 4, 5, 6, 일곱 번째 복이 전부가 다 미래 시제인데요 딱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째 복이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첫 번째 공통점이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둘 다 천국이에요. 자 한번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지금 똑같이 둘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게 지금 이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이 표현 속에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하는 강력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보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 천국의 현재성이라니까요. 돈, 권력, 인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행복하구나
온유한 자들이여, 이걸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 강도짓도 나쁜 거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게 죄예요. 이게 왜 젊은 애들이, 여러분 아들이 왜 교회 떠납니까? 왜?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우리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막 너무너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부부 싸움도 안 하고 싸우려다가도 또 막 웃으면서 끝내가지고 물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해서, 아빠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러네, 그 참 신기해 나도.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교회 떠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 아들도 지금 신앙에 지금 회의가 많아서 근데 지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희락,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 강아지 이름을 희락이라고 지었게, 희락이.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거, 희락. 아침마다 희락아 이리 와 그러면서 강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내게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웃으시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야 돼. 한편으로는 몸을 땅에 딛고 살다 보니 뭐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과 평강과 의,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팔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포인트,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산상설교와 팔복의 항목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윤리, 이제 내일부터 내가 이제 한번 진짜 내가 한번 애써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팔복과 산상수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게 이 팔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그 3주 동안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칭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서 뭐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기분 좋게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길게도 잠을 못 자게 해요. 짧게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렇게 기분 좋게 뭐 막 그렇게 이번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런 칭찬을 듣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초라한가? 막 열등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3주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이번 집회가 막 대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아침에 새벽에 눈이 떠지면 내가 이렇게 초라한지,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요, 오전 내내 문 밖을 안 나간 적이 태반이에요. 식사하자 그러는 것도 사양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그 초라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초라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이 지식의 부족 때문에.
제가 너무 몰라요. 평생을 내가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영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모자라는지, 내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무지한 게 너무나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종종 그 송창식 씨, 가수 송창식 씨가 불렀던 가나다라는 그 노래가 저를 계속 맴돌게 하는 일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가나다라는 노래 모르면 꼭 그 가사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 뭐 저랑 비슷한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헤헤 으헤 으헤 으흐흐. 저는요 으헤 으헤 으흐흐가 탄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이게 탄식처럼 들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그 다음 가사 보세요. 하늘 천 따지 금을 현 누를 황,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이 딱 내 심정이에요.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는 너무 작고. 1, 2, 3, 4, 5, 6, 7, 8, 9하고 10이요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모자라고. 지난주에 3주 내내 내 마음의 열등감이, 내 마음의 초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로운 지식, 알고 싶은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작아? 이게 이렇게 내가 지식이 약한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내 팔은 너무 짧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이 초라했던 건요, 존재, 존재의 자금, 존재의 자금. 저는 우리 그 부목사님들한테 막 아주 불같이 제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장교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등병 정신으로 사느냐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느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 이병등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고, 존재가 목회하는 거라고, 말로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그건 저에 대한 책망이에요. 존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너무 그 제 자신의 초라함이 이번에 여름에 막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3주를 보내고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요,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항목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걸 옮겨 적어갖고 지금 들고 다닙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주시는데 먼저 나를 비우는 거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건 자기를 비우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여덟째 복이 다 채우는 거래요. 왜 제가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이번 가을에 팔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비워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유도 없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 집회가 성공이다, 뭐 2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다, 막 어떤 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막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북적북적거리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새벽만 되면은 이유 없이 내가 초라해지는, 존재가 초라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비우시는 작업이었더라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약함을 오픈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내 약함을 자꾸 떠돌고 다녀 이걸 비워내야 거기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쓰레기 같은 거 채워놓고는 그것 때문에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새벽에 다 비워내는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별것 아닌 그것 가지고 막 우쭐하고 살아가는데 네 그거 다 비워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진다. 제가 앞에서 이 팔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아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막 힘주고 막 내일부터 한번 내가 막 도덕적으로 살아봐야지. 그게 다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면서 내가 뭘 몰라서 난 내가 좋은 사람, 나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련한 인간입니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비워주시는 그 주님, 두 달, 석 달 전에 앞서서 저를 다루어주시는 이 신비로운 길 인도하시는 그 주님,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완전히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만드신 열등감을 몰고 가시는 거는 주님이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채워주시기 위해, 채워주시기.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첫날부터 다 비워내고 그리고 거기에 채워주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새벽 부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